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의 드라마 중국어 시간입니다. 중국어 학습자에게는 드라마를 보면서 중국어 일상회화를 배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재미있는 드라마 빠빠시条龙, 아빠는 용이다 라는 드라마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영상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국어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爷子，看见大龙了吗？我没看见。哎呀，火烧眉毛的人上哪儿去了呢？王大龙，正眼说胡话呢。关键时刻不能掉链子。尊敬的各位老师，各位同学的家长，你们好，我是九年级一班第一名王乐乐的家长，我叫王大龙。 얘들아, 看见 大龙了吗? 我没看见. 네, 영상 중에 남자가 주인공인 왕따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찾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看见 大龙了吗? 我没看见. 看见了吗? 는 사람을 찾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당신 나의 책을 봤어요? 你看见我的书了吗? 라고 표현해요. 我没看见, 못 봤어요. 부정부사에서는 没와 不를 쓰는데 쉽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没와 不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주로 시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没는 안 했다, 不는 안 하다 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没는 현재로부터 과거의 동작 혹은 행위를 부정할 때 사용하고 不는 현재로부터 미래의 동작, 행위를 부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他昨天没去上学. 그는 어제 학교를 안 갔어요. 他不上学. 그는 학교를 안 가요. 네, 그럼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爷子，看见大龙了吗？我没看见。爷子，看见大龙了吗？我没看见。你看见大龙了吗？你看见大龙了吗？我没看见。我没看见。哎呀，火烧眉毛的人上哪儿去了呢？火烧眉毛，他上哪儿去了呢？ 급해 죽겠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에서 火烧眉毛는 불이 눈썹에 태우다, 일이 매우 급하고 절박할 때 쓰는 사자성어예요. 한국어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와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在这火烧眉毛的时候奇迹出现了.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火烧眉毛的人上哪儿去了呢？哎呀，火烧眉毛的人上哪儿去了呢？王大龙，睁眼说胡话呢，关键时刻不能掉链子。王大龙，睁眼说胡话呢，关键时刻。 不能掉链子. 네, 여기에서 먼저 睁眼, 说胡话呢? 이 표현을 알아볼게요. 睁眼은 눈을 뜨다 라는 뜻이에요. 瞎话, 胡话 이 단어는 허튼 소리, 헛소리 라는 뜻이에요. 그럼 睁眼, 说胡话呢? 睁眼, 说瞎话呢? 이 표현은 눈을 뜨고 거짓말을 하다, 눈을 뜨고 허튼 소리를 하다 라는 의미예요. 关键时刻不能掉链子. 이 표현에서 链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체인을 말해요. 掉는 떨어지다. 그럼 붙여서 掉链子는 체인이 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중국어 관용어 표현에서는
掉链子는 실수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关键时刻不能掉链子 이 표현은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大龙, 正眼说胡话呢, 关键时刻不能掉链子 大龙, 正眼说胡话呢, 关键时刻不能掉链子 王大龙, 睁眼说胡话呢? 王大龙, 睁眼说胡话呢? 关键时刻不能掉链子 关键时刻不能掉链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看见大龙了吗? 看见大龙了吗? 我没看见。我没看见。 火烧眉毛,他人上哪去了呢? 火烧眉毛,他人上哪去了呢? 王大龙,睁眼说胡话呢? 王大龙,睁眼说胡话呢? 关键时刻,不能掉链子。 关键时刻,不能掉链子. 네, 이상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